네, 저희 제일 처음으로 핀 이 왕은이 지금 꽃줄기에서 올라온 이 꽃주머니입니다. 이제 그 대단원의 그 막을 내려야겠습니다. 지난 1월 25일 날 꽃을 피웠다가 네, 오늘 마지막으로 이 꽃들을 잘라줌을 해서 네, 이렇게 잘라줌을 해서 네, 보셨죠? 아홉 번째 네, 마지막 꽃들을 잘라줬습니다. 네. 열 번째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보다시피 지금 이 꽃주머니가 메말랐습니다. 완전 메말로 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안에는 이 꽃주머니 안에는 꽃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씨앗을 제가 시험 삼아 받아서 내년 봄쯤이나 돼서 한번 직접적으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. 그 시험해 보는 것도 정말 좋겠지요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고, 네, 예, 두 번째, 네, 꽃을 피운 두 번째 언니입니다. 그리고 요거 보이는 요것이 세 번째로 꽃을 피운 극락조입니다. 이 보니까 역시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네, 일찍 피고 일찍 지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. 제 왕언니는 아홉 번째까지 이 꽃주머니에서 꽃을 피워줬지만은 이 두 번째 요 꽃자루에서 보면은 지금 요것이 네 번째 잘라주고 다섯 번째, 여섯 번째까지 피고 있거든요. 요것이 이제 앞으로 세 번째까지 피워줘야만이 저 언니처럼 아홉 번째 꽃을 피우는데 글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네요.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. 두고 보기로 하고. 네. 요것이 세 번째, 예, 마지막 지금 막내로서, 요것 세 개 꽃들을 잘라줬습니다. 먼저 핀 거. 세 개 피고, 네 개, 다섯 번째. 예, 다섯 번째 꽃을 피워줬는데, 앞으로 왕언니처럼 필력 하면은 네 번을 더 피워야 되겠지요. 글쎄요. 필까? 글쎄요. 한번 두고 봅시다. 자신 없네요.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네 번째 네, 이 꽃자루에서는 지금 분홍 오렌지 색깔로 보이시죠 여기. 네,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꽃을 터뜨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것도 두고 보기로 하고. 네, 여기 마지막. 네. 여기 막내인데, 여기 다섯 번째 꽃자루. 다섯 번째 이 꽃자루는 지금 보면은, 이것도 보면은 여기 붉으스름하게 이제 꽃주머니가 완전히 형성을 시켰습니다. 이것도 한, 저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조금 뒤에 곧 잇따라 꽃을 터뜨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다 같이 두고 보기로 하고. 네, 오늘이 그러니까 4월 18일 1월 25일 날 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한 요 꽃대에서 약 3개월 정도 피워졌네요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네, 어머니 역할을 완전히 다 120%를 해준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다. 이 너의 씨앗을 받았습니다. 네.
다시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도록 하마. 네, 여러분.